아니야, 제가 잘까지입니다. 오늘은 원터스토리를 읽어줄게요. 두번 읽어줄게요. 여기에서 여기 먹고 저기 여기도 이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얼음을 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그때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배부르지 않으니 먹고 싶지. 예수님이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을 드시잖아. 사탄이 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려고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들이 한번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나한테 딱 한번 해봐. 그러면 세상이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이 말한 것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보살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봐요. 어디? 저 강아지가 왔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네!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어요. 되야겠죠? 오늘은 원답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으면 기만 다음에 또 와요. 안녕!